굿. 야, 이거 아이템 얼마일까? 전 부자예요, 여러분. 저는 부자예요. 오메. 오메. 뭐지? 빵을 왜 팔아? 빵을 팔면 안 되지, 이씨. 식량인디. 뭉충해가지고. 말? 아, 말? 말? 말보다는 12,000원짜리 막 이런 동료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저격병 좀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아. 검하고 방패를 바꿔야 된다? 무기? 무기 사보로 뭐 나쁘지 않은데요. 근데 이 동네는 검이 없네요. 검 살려면은 스와디아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? 아니면 로독이나? 이건 활쟁이들의 나라라가지고. 이 해저 까불어. 잠깐 이틀만 쉬다 가죠. 네. 광고 보고 하겠습니다. 자, 아, 여기 해적이랑 같이 싸우는 거 괜찮은데, 그지? 해적이랑 맨날 싸워가지고, 어, 얘네 랩업했었네. 나이스, 수술맨. 수술을 올릴까? 아군이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할 확률이 4% 상승합니다. 그래, 차라리 수술이 높은 게 낫지. 넌 도대체 뭐냐고, 니자르. 뭐 잘하냐고. 한손 무기. 포람. 이건 뭐, 씨. 이건 뭐야? 아, 속옷 광고가 나와요? 본의 아니게 이득이군요. 해적 죽여버렴. 죽여버려요. 삼국지의 간손미가 뭐였더라? 간옹, 손건, 미방? 미축? 미방인가요? 미축인가요? 저는 말 따위 타지 않습니다. 검기 모드는 아직은 배포 예정 없습니다. 배포된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님께 말씀드려서 쫙 카페에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. 돌려! 무럭무럭 자라라 소드 엑스파트야. 아씨, 돌아가면서 때려. 재수없게. 와, 소드 엑스파트 진짜 개잘 싸운다. 둘이 다 도륙하고 다니네.
이거 제가 봤을 때 80명까지도 그냥 도륙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까 전에 60명을 혼자 살아남아서 다 죽인 거 보면. 카! 칼단 녀석만 잡는 거 맞습니까 방금? 뭐야 비켜. 아이 비켜 이씨. 소드마스터 되면은 검은 기사단 이기냐고요? 그럼요. 검은 기사단의 능력치가 소드 익스퍼트 정도인데 그런 애들이 한 4,500명 있거든요. 소드 마스터 한 50명이면 이깁니다. 쉽죠? 소드 마스터 50명 못 만들면 제가 죽는 거고. 낡은 해적의 방패? 굴인데? 어, 이거는 환약 없어요. 이거는 그런 모드가 아닙니다. That's a nice head you have on your shoulders. Shoulder. 투창? 투창 지나가다가 보이면 하나 사서 들고 다닐게. 어우. 저는 이런 그 중세 갑옷에 그럼 뭐랄까? 너무 모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갑옷들 많잖아요. 막 진짜 멋있게 만들려고 풀플레이트도 원래 그냥 깡통 로봇 같은 느낌인데, 근데 그걸 막 엄청나게 막 어? 좋은 것처럼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시커멓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약간 그런 극혐 모드들 있죠? 그런 것들 약간 제가 극혐해야 하기 때문에. 야 소드 익스퍼트 두 명 죽는 거 아니냐 저거? 달려가다가? 저 둘이서 지금 20명하고 싸우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. 도와줄게! 야 안 죽어. 이거 죽일 때 도움 이런 거 없나? 내가 방패 들고서 한 바퀴 돌았는데? 나이스 방패치기. 이거 진짜 제가 뭐 던지는 건지 아닌지 좀 찾아 볼래요? 좀? 저 옆에 화살 말고. 난 지금 아무것도 안 던지는 것처럼 보이거든? 뭐 던지는 거 맞아 이거? 어? 던지네? 와씨 와 던지네. 비켜. 단검 날아가는 게. 빠른 것보다 너무 얇은 것 같은데? 전마들 저거 찾으러 뛰어가는 동안 저는 타격하는 힘 찍으면서. 실제였다면 이런 단검에 하나 그냥 어깨나 목 같은데 한번 맞기만 해도 되게 치명적이잖아요, 그죠? 사실은 이 투척 단검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애들이 옛날에는 진짜 오랫동안 살아남고 싸움 잘하고 그러지 않았을까? 그냥 무식하게 막 도끼나 이런 걸로 싸우는 애들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남고 잘 싸우지 않았을까? 어휴, 어휴, 야 얘네는 야 돈벌이가 된다. 야 얘는 돈벌이가 돼. 좋아. 어? 걔 좋아 지금. 어이 괜찮은데? 소드 마스터로 만드는 최고의 길인데 완전. 이것도 빡세게 한번 갈까요? 요거 한번 빡세게 가? 소드 마스터를 위해서 29명 죽여봐 한번? 인벤토리 얼마나 찾나 보자. 5개? 아 팔고옵시다. 팔고옵시다 팔고. 자 어이시구시구 들어간다. 절시구시구 들어간다. 3,000원 샷. 방어병. 방어병이 나중에 호위병 되지. 굿. 선술집에 개들이 없어. 방어병이 나중에 경계병 되고 경계병이 호위병 되거든요.
옛날에 고구려의 정예 부대가 단 것만 던져서 싸웠다고? 그건 살짝 잘못된 거 아니고? 얘네 한 번에 다 죽여볼까?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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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4명 44명 19명으로 19대 44 난이도 100 안 죽어 걱정하지 마. 내가 죽으면은 바로 도망칠 거야. 애니모드 소마 스킨 그대로 적용한 거 아닙니다. 제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까 내가 무슨 님이라 그랬지? 플러스 마이너스 자 곱할 센도? 이름 뭐였냐? 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X님 맞나요? 도전!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X님이 이거 만들 때 저보고 옷을 이게 괜찮나요? 막 이러면서 엄청 소드마스터 갑옷인데 막 진짜 그거 있잖아 이런 애들 갑옷이 아닌 이런 중세시대 이런 뭐 미늘 갑옷이나 뭐 판갑 이런 게 아닌 정말 모드에서 따온 그런 판타지스러운 그런 갑옷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아닙니다. 소드마스터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닐 리가 없습니다. 소드마스터는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. 갑옷이 없는 걸로 해주세요. 그럼 어떤 걸 고를까요? 그래서 같이 골랐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얘네 넝마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. 소드마스터하고 그랜드 소드마스터 이런 넝마 같은 거 입고 있습니다. 가죽으로 된 넝마 입고 있습니다. 자 고증을 다 했죠. 야 칼의 귀신인데 칼싸움 신.. 어어어어 야야 야 소드 스파트 죽으면 안돼! 어? 와 이거 와 소리 질렀더니 바로 꺼지네. 야 어.. 사자후인가요? 약간 사자후 느낌 사자후 느낌으로 팍 사자후 쓰니까 바로 이게 마이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갑자기 전파 그 전기 자극이 갑자기 트랜지스터 팍 터지면서 갑자기 그러면서 프로그램 안에 있던 프로그램이 탁 튕기면가지고 해가지고 쇼트 나가지고 갑자기 게임 확 튕겨가지고 내가 꿈을 꾸면 세계가 전율한다. 한심이형 갑옷 입고 있어서 그나마 눈빛이 안 보여서 다행이네. 개 멋있는 거 봐. 어 박검규 씨. 그래. 그래. 그래 좀 쉬었다가 했어. 아 아깝다. 아 그죠. 아 아까워. 저장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 아까워. 오 얘 내 거. 아니야 나 하루 더 쉬어야 돼. 이거 야만 못 들어가지고 피가 안 차네 이 미친. 야만모드가 상처치료 마이너스 10인가 그렇대요. 야만모드를 켜놨더니 이 미친 난이도가 너무 높네. 병사? 아니야 병사 있어. 하루만 더 쉬죠 하루만. 쉬어야 돼. 오케이 드디어 에너지들이 만땅이 되었군요.
선술집에 아까 전에 12,000원짜리 동료 이런 애들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. 아, 몸깎거리? 오케이. 시 같은 거 좀 배워놓자. 시 같은 거 배워놓으면 좋은 이유가 나중에 언제 그 2세를 잉태시킬지 모르기 때문에. 2세가 그 아빠 없이 자랄 수도 있거든요. 아, 요런 짜잘짜잘한 친구들 잡으면서 랩업해야 되겠다. 우선 그냥 짜잘짜잘한 이런 친구들 박아가지고. 어이구 씨발 이게 또 지랄. 어 됐어 됐어 지금이야. 됐어 투데이. 귀신인데 아이 나올 수 있냐고? 그 여러분들이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못해본 친구들이 많겠지만 우리 아빠 세대들, 우리 아빠 아버지 세대들 한 50년대에서 60년대생 분들 중에 성함에 귀자 들어가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. 뭐 귀철이, 뭐 귀미. 귀자 들어가시는 분들 많습니다. 저는 58년 개띠 박검귀구요. 이름이 귀가 들어간다니까 뭔 부모님이 갑자기 귀신들이를 지르냐. 뭐라는 거냐. 야 니자르 너 완전 이제 해적같은데. 야 던져. 야 맞춰 저 새끼. 어 귀기 그 아저씨는 짱이더라 진짜. 막 내가 진짜 웬만하면은 인정 안 하는데 아 최고야 개또라이. 투척? 야 투척 같은 거에다가 그런 거 올릴 그게 어딨어. 쟨 또 다쳤어? 쉴끼가 됐어. 르네? 아 르네 귀기님한테 안되지. 범접할 수 없는 분이야 그분은. 조심해 이 방오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. 엎드려. 쉴드 미스트 리스는 뭐야? 이름이 왜 저래? 당신의 아직 노래에 대해 귀가 정화되는 느낌이요. 들어본 적은 없지만. 마운틴 블레이드 1입니다. 사고스 한번 가볼까요? 살짝 쿵. 당신은 부상에서 회복되었습니다. 힘. 아 부상이었구만 내가. 어쩐지 힘을 못 쓰더라니. 뭔 음유시인이 이렇게 많냐? 귀기 그분 지금 어디서 그거 하고 있죠?
어디서 연재하고 계시나요?